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 3.0 시대를 이루겠다면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대통령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 정부가 생산한 기록 공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관은 이미 비밀 해제를 했던 기록들을 최근 뉴스타파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자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황당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비공개 처리한 17건 중 6건은 뉴스타파가 이미 지난해 6월 공개받은 적이 있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온갖 장밋빛 선전이 난무했지만 서울 G20 정상회담,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 행사 자체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21조 5천여억 원에서 24조 돌아보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이틀간의 행사에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정확한 규모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행사 개최 효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G20 관련 기록이 상당수 비밀로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기록관은 당시까지 비밀이었던 대통령 기록물 17건을 비밀 해제해 공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문서 목록도 올렸습니다. 여기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생산한 문서 6건도 들어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기록관에 17건 모두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얼마 뒤 황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7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10건은 다시 비공개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해제했다며 버젓이 공지해놓고 정작 공개를 요청하니 못 주겠다는 이유는 뭘까? 그 대통령 기록물이 이제 나가서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을 이제 보장하고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가서 이제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또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더라고요. 당초의 비밀 해제 결정, 그리고 다시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최고 전문가들이 지켜내지 못한, 그것을 억제시킨 그런 아주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기록관이 뉴스타파에 공개한 7건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 기록입니다. G20 관련 기록, 즉 이명박 대통령 기록 6건은 모두 비공개됐습니다. 구체적으론 서울 G20 회의 정상 신원 정보, 2010년도 기획재정부의 G20 관련 예비비 각목 명세서 등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은 대통령 기록관이 재본류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 6건의 G20 관련 기록을 실은 뉴스타파가 이미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낸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발견을 했으면 그거를 시정하는 게 맞고요. 담당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6월 대통령 기록관의 비밀 해제 목록을 보고 똑같은 G20 관련 기록 6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기록 전체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17건 전체에 대해 공개를 요청했다는 것만 다릅니다.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법은 기본적으로 공개에 커다란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사유가 침묵될 때까지는 비공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단 공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이라는 이제 내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부적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공개하고 어떤 경우는 비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히 이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죠. 취재진은 이 6건의 G20 기록에 혹시 다시 비공개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들의 신원정보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고 예비비 강목 명세서도 4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재분류를 한다면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과 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강력한 상황적 요인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재의 상황을 보건대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비공개로 다시 판정을 할 만한 상황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처음 비밀 해제가 돼 실제 공개까지 된 기록이 왜 다시 비공개됐는지를 알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이 관련 회의록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그 심의의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투명한 그 어떤 회의록 공개는 굉장히 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불투명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의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해 1월 비밀 해제한 기록물 17건의 목록을 10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가 현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7건만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확한 설명 책임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갑자기 공개를 했다가 비공개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없이 그냥 비공개를 해 그냥 다시 비공개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이른바 정부 3.0을 내세우며 공유와 개방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대통령 기록물 관리는 뒷걸음만 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보람입니다.